Oh shit. 세 명 잡았는데? 오 쉣. 아 3인칭이라서 이거 여기 뒤에 처박혀서 보는 거는 좀. 탄약 별로 없어. 아타를 통제한다. 아군이 이기고 있다. 뭔가 이상함. 현장에 아군 접근합니다. 애초에 3인칭에 익숙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. 뭐야? 내 호보제 떨어지면서 죽였는데 애들? 떨어지면서 죽였어? 어. 이게 뒤에 그런 게 있어? 진짜 떨어지면서. 3인칭이를 한번 싹싹싹 보고 오케이 없고 싹 한번 보고 싹 한번 보고 싹 때리고. 아 이거는 아 상당히 냄새나는데 3인칭. 콜옵에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. 적들도 막 적응 못하는 것 같은데. 어, 별거 아, 없네. 역시 3인칭인가? 아, 걔 역겨워. 벌써 역겨워. 아, 움직이는 거 봐요. 역겨워. 오. 노가웃은 네. 뭐야? 패키지를 확보해서. 아. 돈 들고 쳐. 먹고 쳐. 2층. 발소리 잘 들어. 발소리 아 다 똑같은데 보지마. 아 다 똑같은데 보고 있어. 돈 먹고 튀는 중. 가. 오케이. 한 거 먹었어. 오케이. 튀어. 나 왼쪽으로. 김아야. 아. 차지들이. 나이스. 와 올리샷으로 그냥 가버렸네. 저. 괜찮기는 한데 요런 단일성 컨텐츠 같은 것들은 TTK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아요. 요번 거는 포로 구출 시스템은 비슷하나 포로가 두 명이 있어. 한 명이 아니야. 아 인질도 두 명이야? 하나만 주소 오면 돼? 아니 둘 다 주워야 돼. 아니 뭐야 이것들. 어이구 하나 더 있다. 나이스! 나이스!
근데 내가 봤을 때는 포로 구출보단 노가웃이 어차피 두기 기반이 똑같아서 노가웃이 더 재밌는 것 같긴 해. 이제 한번 59경을 써볼까? 준병경. 아 이렇게. 나이스. 부활 안 돼? 라운드를 가져왔다. 2층에 둘, 2층에 하나, 2층에 하나. 허 진짜. 아, 근접스나 해야 돼? 조심해 그 아래. 잡았어, 잡았어. 머리 쏘니까 뜨네. 세 명 잡았어. 30초 남았다. 와우. 뭐다? 아, 극찬고. 극찬. 극찬. 극찬고 왔다. 뭐다? 보고 있어. 어 앞에 하나 있다. 나이스. 우리의 승리다. 고생했다. 뭐야 이거 우리 팀이 아니잖아. 목표 브라보 확보. 아 달릴 때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만 되는구나. 오케이. 알파 먹죠?